伏天可不接耳声，地不可得尺寸耳朵。请问恕俺从出，세상 끝에 지옥이 있을 거라 믿었던 시대에 사람들은 여기서 진짜 불지옥을 봤을지도 모릅니다. 한여름엔 7, 80도까지 올라가는 붉은 산. 당나라와 아랍의 상인들은 이 건조함을 건너 비단과 향로를 팔러 다녔습니다. 여기는 중국 서쪽 변방 땅의 끝입니다. 아스타나, 위구르어로 휴식의 장소. 이곳은 또 삶이 끝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고창국과 당나라 귀족들은 500년간 이 땅을 공동묘지로 썼습니다. 발굴된 무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안에서 귀한 그림이 한 장 나왔습니다. 지금 그 그림은 다른 나라에 가 있습니다. 1910년대 초 일본의 승려 오타니가 투루판에서 약탈해온 유물 가운데 한 점. 일본의 재벌이 조선 총독부의 뇌물로 넘기고 그 후 여러 선을 거쳐 여기까지 왔습니다. 뱀의 다리를 서로 꼬고 하나의 치마를 입은 두 사람은 어깨 동무를 하고 있습니다. 복희와 여호와는 이 세상을 창조한 신입니다. 해, 달, 별도 함께 만든 이 신들은 손에 뭘 들고 있는데 복희가 든 건 곡촉, 자입니다. 여호와는 컴퍼스입니다. 이 창조신들은 왜 하필 자와 컴퍼스를 들고 있는 걸까요? 请王朱侯接旨。
지금으로부터 2000년도 훨씬 더 전입니다. 권력이 오직 한 사람에게만 있을 때 황제에게 오늘은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1년의 마지막 달, 대륙의 추위가 기승을 부릴 무렵 온 나라 제후들은 황제의 마당에 줄을 지었습니다. 이들은 황제에게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왔습니다. 천자, 스스로를 하늘의 아들이라고 부르던 시대. 황제가 나누어주는 건 시간, 달력입니다. 여기 시간에 쫓기는 우리가 있습니다. 꼭 시간에만 쫓기고 사는 건 아니죠. 사방에 규칙이 있습니다. 안 지키면 금세 피곤해집니다. 그 규칙이 문명을 세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간에서 시작됩니다. 가장 오래된 천문학 책을 보면 시간을 만든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림도 들어있는데 원과 네모입니다. 복희와 여화가 들었던 자화 컴퍼스가 생각납니다. 那人们规划方圆有相应的工具，也就是我们常常说的所谓规矩。有一句俗话就说：“没有规矩不成方圆”，是吧？我们要用规来画圆，用矩来画方，啊。 那么它所画出来这两个图形表现的实际就是天和地。这是北极星，是正北方向的星。 하늘이 원, 땅은 네모. 시계가 없던 시절 시간을 아는 방법은 한 가지, 하늘입니다. 황제만 하늘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하늘의 해, 달, 별이 원을 그릴 때 황제는 고민합니다. 저 원을 어떻게 잴 수 있을까? 옛날 주공도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주공은 중국의 예와 법도를 처음 세운 정치가입니다. 수에 능통한 상고에게 묻습니다. 하늘은 계단을 밟아 오를 수 없고 땅은 넓어서 잴 수가 없는데 그 수를 어떻게 알았는가? 높은 하늘, 넓은 땅이 곡척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周笔算经这么说故折句以为勾广三古修四性于五这三四五实际只是一个最小的勾股数接下来的一句话才是对这个勾股定理的一个完整的证明过程 높이 구, 밑변 고, 빗변 현, 구, 고, 현 정리 우리가 학교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배운 그 법칙입니다. 서양에서도 그렇지만은 중국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법칙입니다. 사각형은 곡촉으로 풀고 곡촉은 구구단으로 풀어나갑니다. 밑변이 3, 높이가 4인 직각 삼각형이 있습니다. 이 삼각형은 가로가 3이고 세로가 4인 직사각형의 절반입니다. 그 면적은 3, 4, 12의 반, 6이죠. 똑같은 직각 삼각형을 세 개 더 만들어 붙입니다. 이렇게 정사각형을 만들었습니다. 면적은 얼마일까요? 25입니다.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는 5, 25, 5입니다. 밑변 3, 높이 4. 이 직각 삼각형의 빗변은 5. 증명이 끝났습니다. 구고현 정리. 이제 이것을 들고 하늘과 땅을 재러 갑니다. 하늘이 내어주는 작은 기미들을 끈질기게 살피던 이들은 하늘의 움직임을 땅에다 옮겨놓습니다. 주비, 기다란 막대기 하나를 땅에 꽂자 모든 게 풀립니다. 所有的这样的一些天地测量都必须要利用勾股定理勾股定理一个很重要的一个特点就是这个表必须得垂直地立在地上垂直就是这个角是直角 여덟자 주비를 꽂으면 저절로 직각 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구고현의 구입니다. 해 그림자 구고현의 고입니다. 빗변을 그으면 현이 됩니다. 我现在测的夏至的正午的影长是1尺6寸。那么我用它往上放大到10000倍以后，这个顶端勾的顶端。 连线也要向上，放大成一个反向的一个勾股形。反向的勾股形在天上也有一个勾的长度，是吧？那么这个勾的长度，也就是这个地面的这个勾的长的10000倍。下面呢是1尺6寸，上边的这个勾的长度就是16000里。这就是定出来了夏至那一天的太阳的，就是在日中的那个位置，啊。 같은 방식으로 해가 가장 낮게 뜨는 동지 때 태양까지 거리를 쟀습니다. 춘분, 추분 때도 마찬가지.
1년 365일 주비의 그림자를 쟀습니다. 하지 때 태양의 위치를 알고 역시 주비를 이용해 태양이 도는 중심을 계산합니다. 결국 하지 때 지구 중심에서 태양에 이르는 거리가 나왔습니다. 11만 9천리. 태양 궤도는 이 원둘레입니다. 어떤 원이라도 지름과 원둘레의 비율은 일정합니다. 고대 중국인들에게 그 비율은 3이었습니다. 하지 때 태양 궤도는 71만 4천리. 현대 과학과 수치는 다르지만 그건 측량의 문제지 원리는 같습니다. 달력을 반포하기 전엔 하늘에 큰 제를 올립니다. 하늘의 시간을 인간에게 준다. 이것으로 백성들이 씨를 뿌릴 때를 알았고 조상의 제삿날을 알았습니다. 예의와 법도가 섰습니다. 이 의식은 그가 완벽한 하늘의 이치를 땅에 실현시키겠다는 맹세입니다. 소의 안이 순결하다는 의미로 소의 피를 바칩니다. 소의 겉이 순결하다는 의미로 귀털을 바칩니다. 하늘의 수를 알기 위한 사람의 일이 이제 끝났습니다. 아낙사고라스는 반골의 학자죠. 하늘은 원이고 땅은 네모다. 아낙사고라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테네의 모든 지성들은 저기 아크로폴리스에 모여 우주와 인간의 문제에 대해 고민을 했습니다. 여기에 서서 그들이 했던 고민을 떠올리는 건 수학자로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아테나 여신에게 바쳐진 이 신전은 그리스인들의 논리만큼 견고하고 아름답습니다. 한치의 오류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듯 단단한 공리 위에 세워져 있죠. Les deux objets qui symbolisent le mieux l'obsession grecque géométrique étaient la règle et le compas. En géométrie classique, toute construction devait se faire uniquement avec ces deux instruments. Pourquoi juste la règle et le compas ? Par souci d'économie des moyens, d'économie des postulats. Et puis, les Grecs connaissaient tellement de constructions géométriques qui pouvaient se faire à la règle et au compas, ils espéraient qu'il en serait de même pour toute construction intéressante. 두 점을 이으면 직선이다. 이런 자명한 공리 위에 오직 자아와 컴퍼스만 가지고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올린 게 그리스식 논리입니다. 엄격하고 정밀한 세계. 수학자라면 기꺼이 들어가고 싶은 감옥입니다.
불경죄로 감옥에 갇혔으면서도 아낙사고라스는 그 수학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하늘은 원이고 땅은 네모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빠질 만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아낙사고라스보다 더 유명해집니다. La quadrature du cercle, c'est ce problème géométrique célèbre de l'Antiquité. Étant donné un cercle, construire un carré dont l'aire est la même que celle du cercle. Et le faire uniquement avec la règle et le compas, selon les principes géométriques de la Grèce antique. 원에 내접하는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원보다 작죠. 원에 외접하는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원보다 크죠. 그 사이 어디엔가 원과 똑같은 면적이 되는 정사각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작도하는 게 원정 문제입니다. 직선으로 곡선을 알아낸다. 터무니없는 일만은 아닙니다. 키오스의 히포크라테스가 이미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명 히포크라테스의 초승달.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라 직각 삼각형의 짧은 변 두 개로 만든 면적은 빗변으로 만들어진 면적과 같습니다. 어떻게 변해도 위 두 개의 면적은 아래 하나와 같습니다. 아래 반달은 나머지 두 반달을 더한 것과 같습니다. 아래 반달을 위로 올립니다. 겹친 부분을 뺍니다. 반달의 남은 부분은 크기가 직각 삼각형과 같습니다. 원과 같은 정사각형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 문제가 2000년 넘게 안 풀릴 줄은 아무도 몰랐죠. 15세기의 원정 문제는 굉장한 도전자를 만나게 됩니다. 먼저 그가 그린 그림 하나를 소개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인간이죠. 팔과 다리를 쭉 뻗고 선 비트루비안 맨입니다. 지금까지 사람을 보느라고 미처 못 본 게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왜 원과 네모를 그려 넣었을까요? 그림 상단에 메모가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글자를 반대로 써서 거울에 비춰봐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첫 줄에 비트루비우스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옵니다.
고대 건축에 관해 남아있는 책은 이 책이 유일합니다. 비트루비우스는 제정시대 로마의 건축가인데요. 우주의 원리는 인간 안에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건축물을 지으려면 인체의 비율을 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간을 눕혀놓고 신체 비율을 연구했는데 우주를 상징하는 완벽한 원과 그것을 보완하는 사각형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인간을 수학으로 계량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이 화가는 완전히 마음을 뺏겨버립니다. 인간을 원과 네모 안에 집어넣는 시도는 꾸준히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중심에 신이 있는가 혹은 인간이 있는가, 이건 세계관을 묻는 문제입니다. 인간이 중심이었던 르네상스 시대,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도전합니다. 비트루비우스와 달리 그는 누워있던 모델을 일으켜 세웁니다. 손바닥을 편 길이는 키의 10분의 1이 되어야 한다. 발바닥에서 무릎 관절 아래까지의 길이는 키의 4분의 1이다. 턱 끝에서 정수리 끝까지 머리 길이는 키의 8분의 1이다. 그가 직접 측정한 인간은 이전에 나온 인간들과는 아주 달랐습니다. 하늘의 중심, 배꼽을 중심으로 우원을 그렸습니다. 다음은 땅의 중심. 네모를 그릴 때 중심은 배꼽이 아니라 성기였습니다. 두 사람을 겹쳤더니 중심이 맞지 않았습니다. 정사각형을 약간 내렸습니다. 르네상스의 인간형 비트루비안 맨은 이렇게 탄생합니다. 천재 과학자답게 그는 하늘과 땅이 같다는 사상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여러 밤을 원과 네모의 문제에 빠져서 보냈습니다. 수학자의 도움을 받기도 하면서 2000년간 내려온 문제에 도전했습니다. 이 문서의 귀퉁이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풀었는지는 안 나옵니다. 이것이 답일까요? 레오나르도의 방식으로 생각하면 어깨선을 중심으로 그린 원이 정사각형과 가장 비슷합니다. 후대 학자들이 면적을 재봤습니다. 원은 153.94, 정사각형은 153.51. 이 값은
이때까지 한 인간이 닿을 수 있었던 가장 가까운 값입니다. 레오날드는 어떤 방법으로 원에 접근했을까요? 1999년 경매장에 책이 한 권 나왔습니다. 고소보건가 윌리엄 노엘이 그 책을 봤습니다. 분명 레오날드 다빈치도 그 책을 봤을 겁니다. 야, it was unlike any other book I'd ever seen. It was just in terrible condition. I couldn't begin to read it. 놀라운 것은 이 책이 어떤 책을 베낀 필사본인데 그 밑에 또 다른 글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복기지였던 거죠. The manuscript was hidden for hundreds of years in this Christian disguise and no one knew the importance of the classical text that it contained. 서기 940년 한 수도승이 자신이 아끼던 책 한 권을 손으로 베꼈습니다. 벌써 이전부터 손에서 손으로 이미 천년을 내려오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00년쯤 지나 한 신부가 이 글자들을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자신이 좋아하는 기도문을 옮겨 적습니다. 고소 수집가가 이 책을 구매한 가격은 22억 원. 촬영을 위해 특별히 다시 갤러리로 오게 된 원본입니다. 촌농 악여가 잔뜩 묻은 채 천년 만에 나타난 책. 학자들이 읽을 수 있게 되기까지 2년이 걸렸습니다. 7, 8년 더 복원하는 동안에 점점 많은 학자들이 이 책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건 인류가 오랫동안 찾고 있던 책이었습니다. 기도문이 덮어버린 글자가 나타났습니다. 고대 그리스 문자들 그리고 원. 아르키메데스, 논문을 쓴 사람입니다. 아르키메데스는 여기 시칠리아의 시라쿠사에서 태어나 활동했습니다. In particolar modo qui vi volevo mostrare il praticamente lo specchio Stora. Lo specchio Stora nell'immaginario collettivo era appunto di un'invenzione di Archimede che serviva appunto così nell'immaginario collettivo a praticamente a bruciare le imbarcazioni dei romani durante l'assedio di Roma su Siracusa. 이집트 유학 중에 만든 나선식 펌프입니다. 낮은 곳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기구로 농사 지을 때 유용하죠. 변방의 이 과학자는
자와 컴퍼스로 논리를 따지는 대신 직접 재구 만들었습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에 시라쿠사는 로마군에게 여러 번 침공을 받았습니다. 작은 시라쿠사가 오래 저항할 수 있었던 건 그가 만든 무기 덕분이었습니다. 아르키메디스 was he was ahead of his time by millennia. He was probably the greatest physicist and the greatest mathematician of the ancient world. I think of him primarily as a mathematician because he was interested in all sorts of mathematical quandaries, like what is pi? 아낙사고라스가 처음 문제를 낸 이후 원종 문제는 여전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아르키메데스는 좀 다른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합니다. 원면적을 구하는 일에 집중하죠. 그리스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서인지 그에겐 자와 컴퍼스에 대한 강박이 없었습니다. 그의 방식은 이렇습니다. 원을 네 조각을 냅니다. 펼치면 이런 모양입니다. 그와 똑같은 모양을 위에 끼워 맞춥니다. 원 두 개를 위아래로 붙인 셈이죠. 이 원을 더 잘게 조각냅니다. 더 잘게, 더 잘게. 점점 아래의 곡선은 직선이 되고 마침내 직사각형이 될 겁니다. 직사각형의 절반인 직각삼각형은 원면적과 같습니다. 원둘레는 직각삼각형의 밑변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를 잴 수가 없습니다. 원의 문제를 직각삼각형의 문제로 바꾼 것은 획기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도 길이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크기의 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원에 대해 아는 건 반지름이 커지면 원도 커진다는 것. 그런데 그 비율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릅니다. 원이란 도대체 뭘까요? So Archimedes was very clever. He knew that the Greeks knew how to calculate the areas and circumferences of polygons of various sizes. So Archimedes took a polygon that was smaller than the circle and a polygon that was larger than the circle, and he squeezed the circle between the two. 뭘 하나 생각하면은 벌거벗고 길거리에 나가는 사람입니다. 원이 알키메데스를 잡고 놓질 않습니다. 내접하는 육각형이 있습니다. 지름이 1이라면 육각형 둘레는 3. 외접하는 육각형이 있습니다. 역시 둘레를 구합니다. 둘레는 3.4641. 이 두 숫자 사이에 원둘레가 있습니다.
다음 내접하는 육각형을 쪼개 12각형을 그리면 둘레는 3.1058. 우회접하는 육각형도 쪼개 12각형을 그립니다. 범위는 더 좁아질 겁니다. 이제부터는 끈기 문제입니다. 각형을 늘릴수록 두 숫자의 간격은 좁아져서 점점 파이 값에 다가가게 됩니다. And if you were able to spend infinite time on this and get those polygons to have infinite sides, he would have gotten the value of pi. Do you remember how many sides? Do you saw the palimpsest? Do you know how many sides he? Oh, it didn't have it on the palimpsest. Oh, it was. Oh, he got, wow. That, something like that. That's amazing. So. 주비를 들고 논리로 무장하고 우리는 원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가는 법은 아는데 길이 없었죠. 못 가는 줄 알면서도 계속 걸었습니다. 인생에서 하루가 남았다면, 한 시간이 남았다면 무엇을 하게 될까요? 알키메데스는 원을 잡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레베 피에리 달 며 체르키오. 1965년 알키메데스의 무덤이 발견됐습니다. 진위 여부를 두고 논란이 많았죠. 그가 썼던 논문도 여전히 뜨겁고 죽은 지 2000년이 넘었는데 이름만으로 여전히 이슈가 됩니다. 그가 그린 원은 어떻게 됐을까요? 후대 사람들은 계속해서 알키메데스의 방식대로 파이 값을 구했습니다. 1882년 이 행렬은 멈추게 됩니다. 파이는 방정식의 답도 될 수 없고 무한하게 계속되는 수라는 게 밝혀집니다. 원정 문제는 풀 수 없는 불가능의 문제였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닿을 수 없는 존재, 파이입니다. 루차오 씨는 작은 가방을 들고 중국 전역을 돌며 기억력 강의를 합니다. 응용화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지만 사람들이 찾는 건 그의 암기 실력입니다.
한참 성장하고 있는 나라에서 암기력은 중요한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의 주 고객은 좋은 대학이 목표인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因为当时我在是在高三的时候，当时呢，这个因为我在读高三的时候，接触到记忆的方法啊，因为我高一高二的时候学习不太好，所以呢，为了这个让自己学得更快一些，因为想考大学，所以当时呢，就是开始学习记忆的技术方法，然后那一年的话，当我把这些学完之后，第一个呢，对我的学习帮助很大，那么第二个之后呢，他让我发现其实记忆数字的话并不是那么难。 루차오시는 파이값 외우기 세계 기록 보유자입니다. 2005년에 24시간 4분 동안 소수점 67,809번째 자리까지 암기했습니다. 아, 每两个数字间隔不能超过15秒, 然后呢，所以呢，也没有时间去吃饭，也没有时间上厕所。 那么，所以呢，当时是准备了一些巧克力，能够快速的这个放进嘴里面去。同时呢，这个为了不能，因为不能上厕所，所以呢，我们就带了尿不湿啊，来应对这些问题啊。当时还有很多医护人员，因为他们怕这个过程中身体受不了啊，所以当时是这个有四位的这个医生，他们在旁边这个随时待命，怕出现一些意外情况啊。所以呢，这个不仅是一个智力挑战，同时它也是个体力挑战。再重新背一遍吗？ 3.14159265 우리는 파이로 엔진도 만들고 지구 둘레도 계산하고 인공위성도 돌립니다. 소수점 아래 15자리 정도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죠. 그런데도 한참을 더 갔습니다. 4 6 2 6 4 3 원 안에 숨어 있는 수 3 파이 8 이 수는 왜 우리를 끌어당기는 걸까요? 2 닿지 못할 줄 알면서도 가는 이 어리석음 9 이 어리석음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0 2 8 8 4 1 9 7 1 6 9 三九九三七五一零五八 二零九七四九四四五九 2 3 0